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윤지 씨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요. 엄마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요? 대부분 조리원의 건강한 아이, 건강한 산모들만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옵니다. 딱풀이 어머니? 딱풀이 어머니께서 자꾸 유축병을 가져다 놓으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모유가 부족해서 고생한다고 해서요. 전 어차피 다 버려야 하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을 좀 더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딱풀이가 위험했어요. 엄마인 전 아무것도 몰랐고요. 웬일? 쑥쑥이 엄마가 원래 딱풀이 엄마였다고요? 원래 태명이 딱풀이었는데 애가 다 커서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딱풀이랑 딱풀이 엄마한테 집착을. 무서웠다. 아이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게 두려웠다. 딱풀이 엄마가 우리 조리원에 또 있었나?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임태기 좀 봐주세요. 전 두 줄 같은데 매직아이인가요? 난소가 좀 부었네요. 배아 상태 봐서 냉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난소요? 시험관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선배 맘들 용기를 주세요. 피검 결과 400에서 50으로 떨어졌어요. 실패겠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요.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두 번째 아이를 잃었어요. 습관성 유산이래요. 남편이 포기하자고 합니다. 또 잘못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안정기입니다. 아이 태명은 딱 붙어있으라고 딱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요? 조리원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 알려주세요. 아기 만날 날이 너무 기대돼요. 얘들아, 건강하게 만나자.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 방금 대답한 거야? 하혈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엄마가 되고 싶던 딱풀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세 번째 아이를 보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저희 CS 직원에게 연락을 주시... 딱풀이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사모님, 식사 두고 갈게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다. 딱풀이 엄마? 네.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딱풀이를 다시 만났다고 한다. 안녕, 딱풀아. 딱풀이를 보며 위안을 얻고 딱풀이가 잘 자라길 기도했다고 했다. 이름이? 저는 숙숙이 엄마예요. 딱풀이 엄마? 저 좀 보시죠. 네. 네, 원장님.
나 엄마가 된 것 같았어, 정말. 모른 척하면 나도 그 엄마 지령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딱풀이는 이름도 없이 가네?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왔었는데. 나한테 왔었는데. 딱풀이는 엄마가 지어준 고운 이름을 입고